이거 보세요. 지구는 매년 4만 톤의 질량을 얻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건물과 건축물들. 여러분은 그게 질량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량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건 우주에서 우리 행성으로 떨어지는 먼지들이에요. 그 먼지는 행성으로 형성되지 못한 우주 천체나 오는 길에 떨어져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된 소행성과 유성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온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행성은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먼지 입자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아요. 그래서 네, 지구는 중량을 얻지만 어떤 계산에 의하면 지구 전체가 대기와 바다를 포함해 매년 5만 미터톤을 잃고 있다고 해요.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는 지구 대기권 안에 있지만 너무 가벼워서 중력이 그것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엄청난 양의 그 가스들이 우리 행성을 빠져나가요. 초당 3km의 수소가 빠져나가요.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지구는 진짜 무거워서 모든 수소가 우리 대기를 벗어나려면 수조 년이 걸릴 거예요. 또한 이 행성의 핵은 일종의 큰 원자로 같아요. 항상 작동 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잃고 있는데, 즉 질량도 잃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행성은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에요. 약간 찌그러진 구에 가까워요. 회전하면서 중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반면 원심력은 밖으로 향해요. 지구는 기울어진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원심력이 중력을 거스르지는 않아요. 또 중력은 적도에 있는 땅과 물을 불룩하게 밀어올려요. 지구는 또한 허리둘레가 4만 75km예요. 여러분은 적도보다 극지방 중 한 곳에 서 있으면 체중이 더 많이 나가요. 체중을 줄이려면 명왕성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68kg의 사람이 거기서는 약 5kg 정도 나갈 거예요. 목성을 피하세요. 같은 몸무게인 이 사람이 거기서는 160kg 넘게 나갈 거예요. 우리 행성은 지금은 모두 푸르고 파랗지만 아마도 예전엔 보라색이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고대의 미생물들이 식물에게 녹색을 띠게 하는 엽록소 대신 햇빛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분자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분자는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를 좀 더 보랏빛깔로 물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는 전류가 흘러요. 번개가 한번 치면 공기가 섭씨 27,760도 이상으로 가열될 수 있고, 이는 공기를 빠르게 팽창하게 만들죠. 그와 같이 뜨는 공기는 우리가 천둥이라고 알고 있는 충격파를 만들어내요. 매분마다 지구 전체에 6,000개의 번개가 나타나며, 가장 긴 번개는 브라질 상공에서 발생했는데 700km나 되었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핵은 태양 표면만큼 뜨겁다는 게 밝혀졌어요. 섭씨 5,200도가 넘죠. 가장 건조한 곳은 페루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아타카마의 중심에는 비가 내린 기록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가장 추운 곳은 자연적으로 남극으로 겨울 기온이 섭씨 영하 73도까지 내려가죠. 사양할게요. 또한 지구에 있는 가장 큰 사막이기도 해요. 우린 사막이라고 하면 끝이 없고 모래가 많고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라고 상상하지만 해안, 아열대, 극지방 사막도 있어요. 모두 강한 바람이 불고 땅이 척박해서 동식물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워요. 태평양은 거의 2억 7천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양 분지예요. 태평양은 지구의 2분의 1 이상의 물을 포함하고 있고 엄청나게 커서 그곳에 우리의 모든 대륙이 다 들어가요. 지구는 달이 두 개 있었어요.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달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보다 거의 3배 작았으며, 더 큰 달과 충돌하기 전엔 우리 지구의 궤도를 돌았을지도 몰라요. 이 충돌은 우리에게 남겨진 달의 양면이 왜 똑같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점에는 별로 활동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곳 지반은 확실히 흔들리고 있어요. 비록 지구보다는 덜하지만요. 달 지진은 특히 달의 중심과 표면 사이의 중간 지점, 매우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가장 긴 산맥을 보기 위해선 우린 저 밑을 봐야 해요. 대서양 수면 아래를 말이죠.
이것은 해저에서 약 5.5km 위에 있으며 65,000km 이상 걸쳐 있는 화산 산맥이에요. 우린 45억 년 이상 된 굉장히 멋진 행성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인간보다 만 배 더 오래된 거죠. 하지만 태초의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재활용되었거든요. 지구는 순환을 해요. 우리 행성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단단한 바위로 굳어져요. 지각운동이 이 바위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침식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람, 물 또는 다른 자연의 힘이 바위를 쪼개어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작은 조각들은 묻히고 퇴적되어 사암 같은 퇴적암으로 압축돼요. 만약 이 돌들이 충분히 깊이 묻힌다면 뜨거운 열로 인해 마그마로 변해서 그 전체 순환이 다시 반복돼요. 우린 화산에서 용암과 화산재가 나오는 걸 보는 게 익숙하지만 그중 일부는 심지어 자체적으로 번개도 만들어내요. 2020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약 64km 떨어진 타알 화산은 연기와 재를 하늘 높이 내뿜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 기둥 속에서 작은 조각들이 충돌하면서 번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하늘에 흩어지는 번개를 볼 수 있었어요. 호수도 난리나면서 폭발할 수 있어요. 니오스, 모나운, 키부호는 화산 위에 위치한 세 개의 호수예요. 표면 밑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호수로 방출되고 그게 호수 바닥 위에 깊은 가스층에 이어져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호수에서 갑자기 분출되어 화산처럼 불쾌한 가스구름을 형성할 수 있어요. 지구의 표면 70%는 바다로 덮여 있지만 우린 그중 5%만 탐사했어요. 그리고 약 3억 년 전 제가 없었을 때 판게아라는 거대한 초대륙과 판탈라사라는 거대한 하나의 바다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산호초는 살아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에요. 작은 산호폴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같이 모여 진정한 유기체 집단을 이루고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산호구조물들은 심지어 우주에서도 보여요. 지구의 표면은 고르지 않은데 그건 곧 질량도 고르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 중력의 힘은 같지 않아요. 캐나다 허드스만에는 불가사의한 변칙이 있어요. 그곳의 중력은 그 지역을 둘러싼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과학자들은 그게 녹은 빙하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 빙하기 동안 그 지역은 지금은 오래전에 녹아 없어진 얼음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였던 것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떤 곳이든 중력은 그 질량에 비례해요. 빙하는 지구 질량의 일부를 밀어낸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 지역에서 중력이 약한 이유 중 하나예요. 어떤 벌레들은 중력이 없는 우주에 있을 때 더 포악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는 우주에 있을 때 더 심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력이 부족하면 그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활동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낮이 서서히 길어지고 있어요. 행성이 형성되었을 때 하루는 약 6시간이었는데 점차 길어졌어요. 6억 2천만 년 전 하루는 22시간 지속되었죠. 오늘날 24시간이지만 매 세기마다 약 1.7밀리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달 때문이에요. 조수 생성에 도움이 되는 힘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할 때 달 지구축으로 바다의 조수가 당겨져서 약간 불룩해져요. 그게 지구의 회전을 늦추는 어떠한 종류의 힘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낮이 약간씩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니 우린 여전히 24시간 스케줄을 아주 오랫동안 따라야 할 거예요. 지구의 핵은 확실히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3,000km예요. 66번 국도보다 짧죠. 우리가 겪은 가장 강력한 지진은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진도가 9.5였어요. 만약 지진이 진도 12에 이른다면 우리 행성이 반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또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면 아래 643km 이상의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걸 느낄 수 있는 이유죠. 우리 지구에는 우주에 있는 별보다 약 1억 배 더 많은 개별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구름은 우리가 가끔 바라보기 좋아하는 솜털 모양 같은 게 아니에요. 구름은 사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만약 구름 속에 모든 물방울을 뽑아내서 표면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사람 머리카락만큼 두꺼운 액체막이 지구를 덮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적은 양의 물로도 날씨와 기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구름이 아니었다면 지구는 7도씨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